도민들은 KBS 전북권 뉴스를 어떻게 생각할까? 취재진이 만난 도민 19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.6%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았습니다.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그 국민의 권익과 어떤 그 공익의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활 밀착형 뉴스, 사회적 약자를 위한 뉴스가 적다는 의견도 각각 17%에 달합니다. 또 전북 내에서 전주권에 치우친 뉴스 관행도 문제입니다. 전북을 구성하는 거는 전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시군들의 소식들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NS를 통해 시청자 수요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.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따로 채널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 뉴스를 방송,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도민들은 또 다양한 계층이 실제 겪는 일을 뉴스로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비정규직하고요, 정규직하고 웬만하면 그 차별 없이 어떻습니까? 우리 서민들의 그 약한 부분을 많이 좀 보도해 주시고. 학생 장학금도 줄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. 무엇보다 공정한 보도라는 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. 지역의 어떤 행정, 정치 권력, 또는 경제 권력. 그리고 지역 내에서 학연, 지연, 혈연 이런 어떤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.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낡은 취재 관행을 벗어나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